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2000년대 빌보드를 지배했던 정말 팝의 아이콘이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누구지?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네. 대중성과 음악성,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당시의 시대를 흥미했던 맞아요. 아티스트입니다. 왜 장미의 전쟁 등장을 했죠?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아주 인생이 제대로 꼬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브리트니 스피어스한테 고물차 콜렉터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였다고 해요. 브리트니 연애사를 고물차 콜렉터로 만든 첫 번째 남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 첫 번째는? 첫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두 분 사실 잘 어울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잘 어울렸어요. 너무 잘 어울렸는데. 근데 두 사람이 사귄 지 3년 만에 이 둘의 결혼을 지지하던 팬들한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브리트니와 저스틴이 헤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 3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 사귀고 있었던 건데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된 거죠? 한간에서는 이 브리트니가 안무가랑 바람이 났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저스틴이 브리트니를 자신의 앨범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아니, 사귈 때 수단으로 쓴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그랬다고요? 네네. 왜냐면은 저스틴이 엔싱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하려고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별로 흥행이 안 됐어요. 흥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PR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단을 생각해 보다가 아, 전 여친인 브리트니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 브리트니와의 연애사를 한번 좀 수단으로 사용을 해보자. 아, 못났다, 못났다. 정확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노래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내용도 보면은 바람 피운 여자친구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졌다. 아하. 그러니까 저스틴은 결별의 원인이 결국엔 브리트니가 바람을 펴서 그랬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마케팅까지 한 거죠. 브리트니는 졸지에 바람 핀 나쁜 여자가 돼버렸어요. 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2004년에 두 번째 고물차의 등장입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케빈 페더라인. 케빈? 뭐 하는 사람이죠? 이 댄서 출신인 래퍼인데 브리트니 팬들은 소위 뭐 케빈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케빈은 그녀의 비밀과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내가 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브리트니를 양아치였네. 몰아세워요. 얘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진짜 듣기 거. 이어갈 겁니다. 뒤에 더 있어요, 쓰레기. 아, 이거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지민 아나운서도.